98즈와 네. 99즈 나의 네. 정리 그 자세한 거. 아, 이거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형은 몇 년생 몇 달 며칠이죠? 저는 98년생 4월 13일생 태그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네. 몇, 학년, 몇 학년이죠? 저는 3학년입니다. 네. 아 그게 있었네. 그치, 아,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고 1년에 늦게 입학한 상태였는데 그때 한 1년 전쯤인가 네.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네. 이 친구 생년월일 말씀드리죠. 네, 저는 99년생 02월 03입니다. 네, 참고로 네. 범띠입니다. 범띠. 호랑이띠요. 네, 범띠입니다. 네, 호랑이 그래서 띠. 일단 저희 둘이 만났어요. 인사를 했죠. 저는 99년생이면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아가지고 지원 안녕. 그리고 지원이가 형이 형 안녕 하세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때 잠시 돌아오세요. 네, 네 그때 잠시 돌아왔어요. 아, 그래 영태가 반가워. 아 이게 그때 지범이가 빠른 년생이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잠시 5초 형이었다가 네, 이제 5초 만에 다시 친구로 바뀌었는데 그 뒤로 쭉 1년 동안 잘 지냈어요.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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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생이다? 1999년 네. 1월 4일생. 그치 1월 4일생. 1월 4일. 1월 4일. 1월 4일. 1월 4일. 김지범 잘 들어. 1월 4일생. 2월 1월. 그 다음에 김지범 잘 들어. 여기서 지범이가 학년을 더 높아요. 네. 그쵸. 학년은 높아요. 학년은 높은데 일찍 더 태어났어. 더 일찍 태어났어. 한 달이나 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저하고 재현 군은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친구였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랑 지범이가 형인 상태로 일단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네. 늦게 들어왔으니까 재현이가 갑자기 저한테 형이라 부르게 됐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한테 학교에서 친구였는데 갑자기 형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랑은 친구고 네, 지금 네, 친구고 지범이랑은 친구고 그대로 계속 친구고 한 달 먼저 태어난 애는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친구 오자마자 형이라고 되게 오버랩했어요. 지범이한테 처음에 형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재현이가 왜 형이라고 불렀냐면 저는 98년 2월 3일생인 줄 알고 엄청 큰 형이겠구나 이렇게 싶어서 형이라 불렀는데 어느 날 제가 99년 2월 3일에 옆에서 벽을 치고 있다가 김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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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댓글에 재현의 의문의 한 패라고 의문의 1패죠. 의문의 1패. 그래서 그 다음에 형들이 네. 이제 너네끼리 알아서 정리를 해라. 네. 먼저 이렇게 일단 제안을 했어요. 네, 제안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처음 정리된 게 그 재현이 저 그 지범이 셋이 친구가 되고 이 두 친구가 원래 구구가 두 명이었어요. 그렇게 네, 맞아요. 구구가 두 명이고 이 상태로 한 6개월이 흘렀죠. 맞아요. 6개월이 흘렀는데 갑자기 저분이 들어왔죠. 승민이 들어왔죠. 제가 들어왔어요. 네. 주머니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승민이는 98? 저는 오리지널이죠. 네, 오리지널 98. 저도 98? 저는 오리지널 98이긴 하지만 학년이 학년이 한 개 나고 오리지널이 아니지. 네, 오리지널 아니었군요. 저는 그쵸. 그 고3 98. 네. 아, 그 당시 고2 98. 네. 그래도 오리지널 오리지널 고3 99. 고3 99. 네. 99. 고3 99. 예. 고2 99. 고2 99. 네. 네. 팬분들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정말 족박죽이다.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족보였어요. 저희 조상님 네. 할아버지께서 네. 할아버지 분들이 야 그냥 영생으로 해서 다 친구 먹어 이렇게 그냥 먹어 오늘부터 너네 친구야. 셋이 고깃집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하고 지범이하고 승민이하고 그때 근데 족보 상태가 족보가 정리가 된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때 형들한테 비밀인데 저희들이 그냥 저희 둘만 있을 때 서로 친구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재석이 형한테 들켜가지고 그때 그래서 저희 친구 저희 세 명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셋도 친구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재석이 형이 들은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연생으로 맞춰서 그냥 친구를 먹었다 라고 단군 계열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뼈를 빨아줘요.